자, 오늘 기사도 그렇고 요 한 2, 3주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을 겪으시고 버리시고 수습하시고 또 뭔가를 깨달으시고 했죠. 이제는 그도 그를 위해 우리가 이제 놔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만하라고? 나이가 검버섯이 폈더라고요. 더 이상은 버티기 쉽지 않을 거라고. 헤드폰 껴야겠네. 이게 그냥 하려던 장난이 아니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정은의 후! 후! 김정은 씨 나와주셨습니다. 유희열 씨 나와 있었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유희열 씨 나와 있었네요. 아, 이겼다. 조금 빨랐죠, 제가. 이겼어. 아, 예전부터 꼭. 아니, 이긴 거예요. 전화 먼저 끊는 거랑 그런 게 이기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기억 안 나요. 전화할 때 싸우다가 진짜 네. 알았어, 뚝 끊잖아. 그러면 열받잖아요. 맞아. 조금 이따 전화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럼 네가 그만해. 팍 끊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예민해봐. 딱 끊는 거. 김정은 씨 진짜 걱정 많이 했었어요, 저. 아, 제가 그걸 들었어요. 다른 지인한테. 네. 유열 씨가 또 이제 미쳐가지고. 뭐라고요? 유열 씨가 또 미쳐가지고 또 이제 방송에서 도발을 한다고. 그래서, 아, 이게 냅두라고. 그게 질투해서 그러니까 그냥 냅두라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만 할게요. 뭐야? 유열 씨가, 농담이든 뭐든 저한테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야? 이번에 진짜 죽을 뻔 하다가 다시 깨어나니까 사람을 안 미워하게 됐어요. 유희열 씨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 유희열 씨가 사람들이 보는 모습과 내가 하는 모습이 다르던, 그게 이중적이던, 그러면 결혼 생활의 뒤안길이 어떻던, 옛날에 막살았건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유희열 씨가 무슨 사실 그걸 검버섯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은 윤종신 씨가 러브레터 나와서 지 회충 있다고 얘기한 거를 화낼 게 아니지. 희열이게 회충 있나 봐요? 어? 거기에만 화를 내고 그럴 게 아니죠. 하지만 저는 그 일 이후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말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볼 때 안 하는 게 좋아. 하지 마. 지금 그리고 머리 그렇게 자르지 마. 하지 마. 지금 보이는 라디오 오늘 할게요. 저도 진검순, 저도 지금 엉망이거든요. 제가 엉망인 거랑 예. 유희열 씨 지금 드라이한 머리랑 장글로도 반한 거 같잖아요. 장글로도 반한 약간 반담 타입으로 한번 해본 건데 장글로도 반달곰. 그러니까 네, 반담골. 제가 사실 김정은 씨 그 기사 보고서 어느 기사요? 이 기사 하도 나와가지고 아니 TV에 아침 프로 보는데 네 번을 쓰러지는 걸 연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한 번 쓰러진 거예요. 아 그런 거죠. 한 번을 이렇게 네, 촉촉촉 왜 영화 보면은 발차기 하면 여기 이렇게 죽탱이 이거 할 때 이렇게 퍽퍽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네 번 찬 거야 그러는데 한 번 아 다시 감기로 해가지고 보여준 거구나. 네 번을 어떻게 써? 저는 그래서 아니 그 홍수환이죠. 그거는 홍수환. 김재훈 씨가 네 번 쓰러지는 걸 보고서 저 양반도 그냥 쓰러지면 일어나지 말지. 그걸 또 굳이 노래하겠다고. 아, 그렇게 보여줬어요? 응, 그걸 또 굳이 그렇게 일어나나. 한 번, 야, 그걸 또 그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근데, 그 농담이고, 그건 사실. 네. 쓰러진 걸 보고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못 받으셨죠. 근데 그때 병실에 계셔가지고 못 받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봤어요. 아, 나중에? 네, 나중에 이렇게 문자 있는 거를, 한 하루 지난 다음에 보고 나서. 네. 제가 그날, 그냥 쓰러진 날 바로 보냈거든요. 근데 답장이 안 오시길, 아, 정말 많이 아프시구나. 근데 보내고 나니까 좀, 저는 약간 오히려 저희 둘의 관계에서 보내는 문자들 있잖아요. 네. 그 톤으로 보냈는데 진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제가 보낸 게 진짜 걱정돼. 아니, 괜찮아요. 제가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수습 안 하려고 그래. 괜찮아. 아, 나 진짜로, 저 진짜 유희열 씨 안 미워요. 나 진짜 좋아해요. 그러더니 답장이 왔어요. 제가, 형 진짜 걱정돼. 몸 괜찮은 거야. 라고. 사실 첫 번째 문자는 설정인 것 같아요. 일어나. 이제 인기 떨어지니까 별짓을 다 하는구만. 당장 못 일어나! 이러고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니까 막 걱정이 되더니 솔직히 좀 화났어요. 그거 보고 야 얘는 진짜 아우 얄미운 짓이란 짓은 정말
찾아갈까? 그래서 진짜로 윤종신 씨한테 집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아. 아, 진짜로 너무 내가 해서 하소연하려고. 근데 윤종신 씨한테 하려다고 생각하니까 윤종신은 그 문자조차도 안 왔어요. 아, 그래요? 예. 옆머리 파더니 이제 좀 막 가는 거군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후에서 서로 이제 막 치고받았잖아요, 셋이. 근데 서로 그냥 퉁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좋은 건 없잖아요, 서로. 제살 파먹기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승환 씨가 자기 코너 죽어도 하지 말래요. 딱 한 번에요. 다시는 못 볼 줄 알라고. 근데 유영석 씨 철없게 네. 저랑 DJ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누구 하냐. 그래서 글쎄 누구 한다 그랬더니 딱 이래. 나 안 해, 나?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진짜 철없어. 아, 그렇죠. 근데 그래갖고 윤종신 씨가 이제 해서 그 유희열 씨에 대한 짜증이 윤종신 씨한테로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전화번호밖에 윤종신 씨한테만 안 가르쳐줬어요. 아, 그럼 다른 데다 윤종신 씨 보내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엄한 데다가 했을 네, 것 같아요. 윤종신 씨도 얼마나 따뜻한 멘트로 놀리셨을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 제가, 저도 사람이니까 유희열 씨 그거 보고 정말 가만 안 둔다, 내가 진짜로. 일단 가서 고정 때려치고, 제가 진짜 돈 몇만 원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 KBS 몇만 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라디오 뭐, 라디오를 사랑해서 돈 몇만 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6만 원. 그거라도 짭짤합니다. 그죠. 6만 원, 만약에 100주 해봐. 600만 원이요. 그러니까요. 네. 100주 커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울 때까지. 그래갖고. 네. 하여튼 그랬죠. 그랬는데 어쨌든 결론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누나 이후로 정말 미워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셨어요. 네. 근데 답장에 그렇게 오셨잖아요. 저한테. 난 널 미워하지 않아. 나 안 삐졌어. 나 안 삐졌어. 괜찮아. 희열아. 이렇게. 아니 또 라디오에서 그랬다며.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삐져서 전화 안 온다고. 네. 진짜 사람, 이제 막 굴절시켜 사람을. 여기서 이 노래 들을게요. 어떤 노래요? 김장훈 씨가 한때 정말 이 노래로 왠지 오늘은 좀 김장훈 씨를 위해서 이 노래를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아. 이 노래로 김장훈 씨가 가수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곡이 있어요. 김장훈 씨도 본인도 모르실 거예요. 어떤 곡인데요? 김현식 씨의 떠나가 버렸네. 저는 노래를 듣고 가수가 됐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림 보다가. 김현식 씨 그림 보다가? 아니, 고호 그림 보다가. 아, 진짜로. 고호의 자화상 있잖아요. 귀 이거 붕대감 으신 거. 그거 보고, 노래할까? 그리면서 영감 얻었네. 어쨌든 뭐, 나가 모르는 나를 안다면, 내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김장훈 씨는 확실해요. 나 인정할게요. 이 노래를 들었는데 고글이 보인 거예요. 고글은 뭐야? 뭐 이렇게 막 그럼 스키장에서 이렇게 고호. 자, 김현식의 고호를 뭐 떠나가 버렸네. 일단 좀 들을게요. 들었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응? 떠나가 버렸네 사랑을 남긴 채 그대 내 맘에서
김현식의 떠나가 버렸네 들으셨습니다. 전혜신 씨가 전주 막공 때 뵈니까 괜찮아지신 것 같긴 한데 예전 공연과는 좀 달랐지만 너무 멋지셨습니다. 라고. 끝나자마자 또 전주 공연 하시더라고요. 좀 쉬셨으면 했는데. 그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그 하는 건 하겠는데 올라와서 그래도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게 되면 어떡하나 했는데 어쨌든 일단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속이잖아요. 어포인트먼트. 아 프라미스구나. 어포인트먼트 뭐지? 예약이구나. 아 나 진짜 예약이죠. 많은 분들. 나 요새 왜 이렇게 김정은 씨 영문과 출신이세요? 네, 프라미스. 프라미스. 네, 약속이잖아요. 프라미스잖아요. 아. 그래서 했는데 네. 다행히 진짜 그 관객분들의 사랑으로 잘 극복하지 않았나 생각 들어요. 확실히 그 관객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뭐야? 아, 오늘 진짜 이렇게 한번 가식적으로 한번 해요. 사실 이런 모습 보기 쉽지 않은데. 저 그러면 네. 장훈이 형. 아, 이제 오늘 저 질의 응답. 네, 오늘은 후 안 하겠습니다. 사실 제 그냥 권한으로 네. 오늘은 김정은 씨가 컴백 기념. 그러니까 무슨 권한이 있어, 이효 씨? 뭐? 어, 있죠. 아직 그 얼굴 하지 마. 어, 그 얼굴 진짜 이상해. 그거, 왜 그래? 요거를 여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요거. 요 모습에. 많이들 좀. 이렇게 입이 이렇게 쥐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어, 요게 좀 뭔가 이렇게 에로틱한 게 있나 봐요. 예? 네? 뭔가 좀 섹슈얼한 어필이. 아 저런 메트로 섹슈얼 같은 이라고,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요 자꾸... 입술 돌기 주름이. 이렇게? 그럼 좋아해? 자, 여러분들 팬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시는데 이러시게요? 뭘 걱정해?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밝은 날들 뿐인데. 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김정은 씨도 인간이잖아요. 아픔도 있고. 전형적인 인간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럼 팬 여러분들의 이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네. DJ로서 권순영 씨가 네. 순영이. 어 아세요? 몰라요. 저보다 어리니까. 아. 정말 건강한 거죠, 형? 저 너무 걱정했어요. 어, 남자시구나. 예, 예. 아직 그때 이전처럼 건강하진 않은데. 당뇨기 좀 있으시고. 뭐, 그 정도 외에는. 뭐 합병증 몇 개 있으시고. 입 돌아갔어요. 이게 역시 황달이라는 얘기. 황달. 어, 자, 오늘 그러면 2부 시간에는 김정은 씨한테 묻고 싶은 거 있으면요. 제가 1문 1답 시간 다 물어보겠습니다. 진실 게임. 뭐든지 다 물어봐 주세요. 네, 정말. 이 곡으로 인해서 김정은 씨가 밴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알고 계세요, 김정은 씨? 예? 네? 2부에. 이 노래? 예. 이 노래로 인해서 김정은 씨가. 아니, 제가 밴드를 해야겠지 생각한 거는 조각품을 보다가, 로댕을 보는데 힘줄을 보면서. 이 음악을 듣고서가 아니고, 이분이 비둘기를 깨물은 건가? 그거 밴드 해야겠다. 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저보고도 막 권했어요, 이 노래를. 오케이, 오케이. 입만 찾았네, 전주를 꼭 가게 해달라고. 입만 찾았네. 우주오스본의 굿바이 투 로맨스. 잠시 2부에 다시 보죠. 아, 시간 남았군요. 네. 아, 2부에 듣자 그러는 거였군요. 경솔해. 난 또. 그러니까 이 남은 시간을 조금 얘기를 하다가 잠시 마무리하고. 또 있어요, 여기. 예. 김진명 씨가 예. 오늘 많이 올라오시는 게 전주 공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됐는데 최고였다고. 확실히 그 아픔이 재산인 것 같아요. 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플 때 노래 같은 게 더 전달력이 좋은. 아. 그러니까 겸손해지고 사람이 컨디션 좋을 때는 이렇게 벌써 자세가 턱을 쳐들게 되는데 아플 때는 그거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이크에다 모든 걸 쏟아야 되는 그 절박함이 좀 더 그런 게 있지 않나. 아, 근데 이게 칭찬을 주는데 제가 제 칭찬을 거두니까 조금 저도 좀 뻔뻔하지만 그러네요. 아니, 근데 오히려 김정은 씨가 자기 입으로 칭찬하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오히려 더, 칭찬할 거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잘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겠죠. 저는 유효 씨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로 저는 유효 씨가 머리를 흉하게 잘랐든, 나이에 안 맞게 정말 창피하게 잘랐든. 이거 모학 스타일인데? 모학? 괜찮잖아요? 근데 메스하게 요즘 쳤는데. 아, 그러고요. 메스로 자르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어디 수술실 가서. 추근영 씨가 반포에서 쥐뜯어 본 것처럼. 잃었던 웃음 돌아왔어요. 장훈영 때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보내. 왜 웃음을 잃으셨을까? 아, 진짜? 아니, 우리가 힘들지만 내일 또 밝은 햇살이 뜨고. 2부에 보죠. 그럽시다. 네.
옛날 생각나죠. 이 전주가 딱 나오니까 김재원 씨가 아! 다! 그 전주에서 공연할 때 리허설할 때 계속 이 노래를 밴드로 했었었는데. 리허설 때? 네. 그 예전에 생각하면은 참 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뭐 곡도 곡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저보고 만약에 아, 날파리 좀 진짜 KBS 정말 나도 여기서 하지만 진짜. 계속 지금 그걸 잡으려고. 잡아야죠. 왜 거기만 꼬여요? 날파리가. 이게 풀냄새 향수 써서 그러면. 아니, 제가, 네. 제가 아픔이 뭐냐면요. 네. 저보고 만약에 음악을 편곡을 통해서 진짜로 집중할 테니까 되게 신기하게 재밌게 해줘. 그러면 저 진짜 자신 있거든요. 음악적으로? 네, 음악적으로 코드를 뭐 이렇게 해서 진짜 선수들이 와서, 어? 야, 이걸 이렇게 해놨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사람들이 인지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과 피해의식과 사람들이 이게 제가 만든 건데 1년의 여러 과정에서 이제 장치나 여러 가지 연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은 원래 있는 히트곡 위주로 하고 이렇게 이제 쭉 하는데 예전 생각을 해보면 되게 유치한 것 같지만 재밌는 노래를 많이 했었었는데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불협에서 화음으로 갈 때 막 그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5분을 불협으로 그러니까 따르디디디다다다다 하나도 원 따이다다 뭐 이렇게 뭐 풀릴 때 예 네, 풀릴 때 딱 했을 때 짜릿했다 또 띵짱 또 이제 시작하면 사람들이 아우 진짜 뭐야 그러면 또 에이 따이네 이렇게 뭐 이렇게 5화음 뭐 7화음 이렇게 가는 뭐 라든지 아니면 이 굿바이 트로맨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코드가 추억 만들기랑 똑같아서 맞아요. 항상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그 코드에 그대로 새끼손가락 걸며 연하자던 뒤에 그 내 맘이 너무 아파요 하면 딴 빰빰빰 빰빰빰빰빰 맞아요. 어떤 그런 그림이 참 그런 공연을 해보고 싶다는 옛날에 거의 공연 그러니까 김정은 씨 저는 밴드를 같이 했었으니까 알고 있지만 그런 거를 구성을 짜는데 그렇게 많이 그때부터 하셨어요. 네, 항상 그 하는 일이. 근데 그때는 구성이 이제 음악 구성. 네, 다 곡으로만 했었었잖아요. 야, 여기서는 야 코드 그거 말고 좀 그거 있잖아. 그리고 저한테 코드를 다 알려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워낙 선배고 하니까 기타 이렇게 잡고 이 코드야 그럼 아 저런 거구나 하고 배웠던 입장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완전히 역전이 됐지만 나는 요즘에 짚는 코드를 모르겠어. 유현 씨가 하면은 어 저게 되나 막 되게 신기하다. 진짜 잘하네 막 그래요. 나 진짜 아니 나 코드 좀 가르쳐줘. 나 일단 네. 그 F샵 하프디미니시프도 좀 해보세요. 자 하프디미니시면 마이너스 7 플래티드 5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는 다음에 이제 아 근데 우리끼만 얘기 하지 맙시다. 그래요. 네. 이상하다. 더 재수없어. 너무 현학적이야 방송이. 자 질문 올려주신 거 저 다 물어봅니다 진짜. 진실 게임입니다. 네. 김정은 씨와 일문일답. 뭐에 맹세할까요? 김정은 씨의 가장 절대적 가치에다 맹세를 해주세요. 제 가치는, 라인데. 라이요? 예. 그게 뭐죠? 거짓말. 거짓말 하는 재미로.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그래요. 네. 김정은 씨, 그, 아껴두셨던 여러 가지, 뭐, 그, 분들 있잖아요. 저는요. 예. 네. 제가 이런 거를 딴 데서 못하는데, 솔직히 이 시간대 유희열 씨한테 제가 유희열 씨를 유일하게 존경한다면 음악도 음악이겠지만 네. 이 불특정다수를 어떻게 이렇게 동질감 있게 묶어놓는 나는 불가사의한 것 같아요. 아 제가요? 네. 저 그런 능력이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어느 라디오를 가도 자기랑 식구처럼 다 털어놓고 제가 아무런 후라는 프로를 해서 코너를 해서 사람들을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데도 이게 어떤 문화처럼 사람들이 물론 먼저 게시판을 안 보니까 저는 저한테 욕하는 거 뭐 이적 시대 난리난 거 저는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반응을. 예, 예. 그러니까 뭐 아니면 프로듀서가 저를 잘랐겠죠. 그렇죠. 너 가라 그랬겠죠.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펀치로 막 싸우고 그랬어요. 원펀치 쓰리깡네.
근데 이 시간만큼은 참 그 모든 게 가능한 게 난 신기한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듣는 분들이 일단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일단 놔버린 분들이 많아요. 자기를 놔버린 분들이 많아서. 자, 포용이 크죠. 일단 자, 일문일답 코너 네.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정미경 씨. 아니구나, 이게. 4958님이. 네. 장모님이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는데. 네. 남자가 윤종신 유열밖에 없대요. 예. 어떻게 하겠냐? 뭘 어떻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누구한테 가겠냐? 뭐 이런 질문이었겠죠. 당연히 유열 씨. 아 왜요? 나 왜 이렇게 또 떨리지? 나 좋지? 아 왜요? 아 나 왜 이렇게 떨리지? 아유 저. 아 나 진짜. 아 이상하게 기분이 되게 좋네요. 네, 아니 진짜 왜냐면 유열 씨가 네. 제가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보면 아 저런 게 뭐가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진짜로 멸치 같고 근데 여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섹시하고 정말 그 여자들이 지적인 것 같으면서 되게 산티나고 그런 양면성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유효 씨랑 차이가 있다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유효 씨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니 쟤는 결혼까지 했는데 그 저런데 왜 내가 쟤한테 밀려야 되나 여자가. 아 근데 그 이유가 네. 산티는 둘, 산티가 나요. 근데, 왠지 지적으로 포장하는 그 사기 능력이, 제가 유열 씨보다 안 돼요. 정말? 아, 정말? 아니, 진짜로. 제가, 예? 아, 좀 지적으로 하려도, 아, 나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아, 원래는 더 지적이지만. 그럼요. 그걸 숨기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아, 김정은 씨는 이걸 싫어하세요, 사실은. 네, 저는. 예. 놔버리는 게 좋아요. 왜냐, 뭐, 그런,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이게 프로가 스릴이 있네. 자, 박나영 씨가 요즘 왜 작사, 작곡 안 하세요? 아, 작사, 작곡을 하죠. 발표를 안 하죠. 아, 하긴 해요? 예. 네. 제가, 예. 네. 그, 저도 묻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난남자다를 이제 유희열 씨 도움받아서 같이 이제 작업도 하고, 네. 뭐, 그때까지만 해도 막 헝가리 무곡을 들으면서 이걸 레퍼런스로 뭐 이런 곡을 하면 슬픈가, 뭐, 기쁨이 있는 곡을 만들고 뭐, 물론 이제 미안해 같은 경우도 유희열 씨가 많은 부분을 그 부분을 했지만. 거의 다 했죠. 네. 네. 그, 후즈 쪽을 이제 다 만들었잖아요. 그냥 코드 계속 돌리는 거. 무의미하게 그냥 땅땅땅땅땅 미안 땅땅 아 그거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굳이 따지면 진달래꽃 같은 정서 같아요.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진부예요. 아. 요즘에 트렌드에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김정은 씨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 기억에는 약간 무라카미 하루키 영향일 수도 있고 뭐라고요? 무라카와 쓰지만가 아, 예. 그 이후로 솔직히 말하면 약간 좀 탐미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글들이. 아 김정은 씨의 글들이.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 일반적인 사람들이. 네. 아. 그 정도로 저는 그 사람이 미친 영향을 굉장히 크게 좀 생각을 해요. 아 여러 그 분 있었겠지만 맞아 전 있어요.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굉장히 그때부터 개인적인 일들이 대중적인 가사로도 먹히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있었거든요 시절이.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제가 히트곡을 만약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나와갔다는 이후부터 네. 자꾸 꾸미게 되는 거예요. 글을 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감각적으로 써서 사람들이. 김정은 씨 속에는 날것이 있는데. 네, 그냥 저는 진짜 이런 거예요. 제 노래들 제목은 정말 요즘에 나오기 힘든 노래만 불렀지. 변혁, 파랑새, 역풍에 돛을 달고. 아, 진짜 그렇다. 노래들이 뭐 세상은 변해. 다 그렇네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뭐 네가 만약에 진짜 부귀 영화를 누르면 행복하고 매일 그리던 원하는 사랑을 얻으면 행복하겠니? 인생은 역풍에 돛을다고 가는 거고 마지막 뭐 전부 이런 식이니까 이거를 누가 들을까? 그런 좌절감이 오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히트곡을 내면서는 글을 쓰고 노래를 만들면 계속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만 네. 계속 찾아가는 제 모습을 보고 하지 말자. 하지 말고 그냥 노래나 열심히 하자.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써요, 곡을. 그게 남들한테 절대 안 하는 개인적인 노래였어요. 제목이 뭐, 패닉 어택 이런 거예요, 공황증. 아, 진짜? 뭐, 가사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눈을 감으면 안식처고, 눈을 뜨면 전쟁터로 나가는데, 나는 눈을 감으면 전쟁터고, 뭐 그런 뭐,
좀 대꾸적인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왜냐면 공항 쪽 눈 감으면 진짜 불편해지거든요, 밤에. 아, 그러니까 김현 씨도 약간 그런 기질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저 혼자만 만들어서 저 혼자만 부르는 노래는 계속 쓰는데 아. 안 들려줄 뿐이죠. 아. 사실 김재훈 씨가 예전에 일집 그 이후에도 김재훈 씨 곡이 많았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팬이어서 김재훈 씨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이후에 안 쓰시길래 저도 궁금했는데 뭐 궁금증이 해결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진부예요. 네, 그러니까 쓰신 곡이 해결이 좀 알아들으셨죠? 표절에 걸릴까봐 많이 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이해해야죠 저희가. 너무 표절이니까. 아니 근데 뭐 표절 뭐 좀 걸려도 되죠. 뭐. 제가 뭐 거기에 뭐 큰 부담 없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그거 하나 드릴게요. 김재훈 씨가 만드신 곡 중에서 유희열 씨 참 표절 안 걸려. 유희열 씨 아 잘 빠져나가. 자 김재훈 씨가 쓰신 곡 가운데서 네. 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쓴 곡 가운데서요? 이게 정말 나다. 예. 네. 네, 그런 곡. 뭐. 이게 나란 사람이다, 이런 스타일이. 제가 볼 땐 노래 안 불렀지 라이브 버전이 제일. 그렇죠. 역대표현한 것 중에 저이고. 뭐, 가난한 날이 노래가 되어나. 뭐 그런 것들이겠죠. 어. 네. 노래만 불렀지 라이브 버전이 혹시 있는지 밖에서 좀 락 버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아니고요. 팝 버전 그것도 아니에요. 팝 버전 락 버전 아니고 네. 그거는 그냥 앨범에 들어 있는 거고 따로 돼 있는. 아 그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안에 있는. 제가 베스트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좀 이따 한번 찾아보죠. 네, 그래요. 일단 준비해 주시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0419님이 아팠을 때 이번에. 네.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아팠을 때요? 네. 야, 이거 갑자기 질문 들으니까 없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정신이 없어갖고요. 아.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없었다 그럽니다. 갑자기 되게 그 약간 슬프다. 진짜 충격. 아팠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정신이 없어서 일 마무리 하느라고. 그렇죠. 그 버스, 아니 그 응급차 타고 가면서도 중간에 정신 차려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뭐 뭐는 뭐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참. 아, 내가 속이 상해서요. 참 유열 씨 안 걸려. 자 그리고 네. 김정은 씨 어제 뭐 하셨어요? 박주혜 씨가 어제요? 네. 생각해 볼게요. 요즘에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정말로?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조금 아까 했던 일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솔직히 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안 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메멘토처럼 약간 지나가는 건. 다 메멘토.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부를 하시나? 아, 한 걸 까먹나 내가? 돈 없는 걸 까먹. 내 머릿속에 지우개? 야, 그렇군요. 최진선미 씨께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 하셨어요. 공연하실 때 여름이고 겨울이고 간에 긴팔 입으시고 겉에 또 겉옷을 입고 그런데 더우실 것 같은데 한여름철에도 왜 그렇게 고집하시는지요? 여름에는요. 네. 빨가벗어도 더워요. 무대에 있으면 조명이랑. 어차피 더운데 그 생각해보면 네. 제가 반팔을 입고 티셔츠를 입고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네. 왠지 저런 제 개인적 성향이 딱 그러고 어떤 약속도가 좀 그래요. 아 약간 어색 본인이 워낙 그냥 저는 좀 어색해요. 저도 김재훈 씨 반팔 입으신 모습 거의 본 적 없어요.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 젊으셨을 때 네. 그때도 아 긴팔 입고 다니지 속으로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흉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야, 나 진짜 미워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아, 그렇죠. 제가 이번에 네. 쓰러질 때 일어난 다음에 교훈 중에 하나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진짜. 민혜주 씨 마지막 질문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독도광 보내신 거 진짜예요? 네. 사실 그 왜 갑자기 그렇게 하셨어요? 갑자기 아니라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고요. 그걸 잘 그 전부터 일을 해오던 서경덕 씨라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그 전부터 제가 몇 년 전부터 기사 본 중에 네. 누구나 이제 그런 분노가 있잖아요. 반크라는 곳이 있고 개인적으로 서경덕 씨라는 약간 민간 홍보 한국 홍보 알림이 홍보하는 사람. 근데 반크는 제가 이제 홍보 대사를 하고 있고요. 몇 년 전부터 네.
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서경덕 씨를 만나서 그 일을 계속 하십니까?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 네. 존경합니다. 아. 그랬더니 그분도 아 형님 그게 한번 꼭 뵈고 싶었습니다. 운명적으로 만난 거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다가 뭐 다른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혹시 그 일을 계속 하겠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돼서 근데 이제 그분이 어려운 게 그걸 뭐 어떻게 기업에서 돈을 받으면 로고를 해달라 써달라 아,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협찬사 마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게 또 정부에서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외교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상한 거예요 개입이 되니까 개인이 해야 되는데 이분이 아르바이트라고 이렇게 후원을 받고 자비 뭐 이런 거로 그냥 진짜 이 사람 순수하게 그 일을 하는 아주 훌륭한 젊은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너보다는 좀 더 버는 것 같으니까 혹시 나중에 크게 한번 할 일 있을 때 나한테 얘기를 하고 내가 여력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1년에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어떨 전에 연락을 해서, 멋진 일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게, 네. 사실 저도 생각은 굉장히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저는 역사를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 이제 전화기를 지금 꺼놓고 있어요. 혹시라도 뭐 전화와서 물어볼까봐. 예. 근데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말을 잘못 한마디 삐끗 잘못해서 무식한 놈이 그 일이 좀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한 사실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지만 그 과정과 뭐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네. 저 얘기는 했죠 그 광고에 뒤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좀 가르치듯이 그 일본을 가르치듯이 야 이제 제발 그만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는 대의적으로 좀 평화롭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해서 동북아에서 좀 평화를 유지하는 데 신경 써야지 이런 거 갖고 이제 하지 말자 뭐 이런 차원의 글은 좀 하나 좀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애들 가르치듯이 하는 거는 어떻겠냐 했는데 수렴을 해주셨더라고요 고맙게도 그래서 저 그 일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 야 김재훈 씨 그러니까 민혜주 씨의 질문에 길게 답을 해주셨는데 멋있으십니다. 멋있어 보이려고 하셨대요. 네. 괜찮았어요? 멋있어요. 좀 더 멋있을 수 있는데. 진짜 아니, 여기까지 하는 게 더 멋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서 더 하면은 이게 자꾸 뭐 소나기에 대한 다운이나 이런 거를 될까 봐 지금 아예 긴장을 해줘야 되면 핸드폰을 다운받기는 제가 좀 비겁한 승부잖아요. 나 그럼 진짜로 여기서 그럼 이 노래를 틀게요. 김장훈 씨를 비겁하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아니 근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된 김에 제가 좀 굳혀야지. 그냥 빨리 소나기 틀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틀어버려. 아 오늘 봤지 지금 그냥. 아, 돈 많이 써서 받자 그냥 괜찮은데 그. 잠시뿐일 거야 곧 끝날 거야 또 해가 뜰 거야 갑자기 왔다 적시고 간다 소나기 소나기 날이 참 좋았는데 화창했는데 말없이 내리네 갑자기 왔다 적시고 간다 오 아주 흠뻑 젖었네 정신없이 살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박동렬 씨가 김장훈 씨 신곡 내셨어요? 아, 그럼 아직도 뭐 더 해야 되겠구나. 그만큼 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 됐나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 이 노래 처음 들었는데 진짜 별로예요. 처음 들어서 그래요.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운을 받고 계속 들으면. 구에서 다운 받았어. 됐어요, 이제? 아, 그럼 한 3만 개 땡기자. 그래야 돈 300 떨어져, 저한테. 김영규 씨가 미니홈피에서 이게 BGM이 있나, 이거, MR도 있나 봐요. 진짜? 예. 네. 별거 다 하는구나. BGM 다운받아도 도움이 되나요? 라고. 김영규 씨한테 도움 되는 거냐고. 아, 뭐든지 뭐, 좋지 않나? 아, 비브레. 좋지 않나? 뭐, 칼라링 뭐 이런 거 다. 아, 이호수 씨가 이거 CD를 사야겠대요. CD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CD는 나중에 이제 베스트로 해서, 내년에 그, 동유럽 쪽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랑 아 진짜로요? 진짜로 해요. 얼마 전에 그 체코 필 같은 데서 협연하기로 이제 계약서 서로 오고 받았고 아 근데 이제 예산을 보니까 네. 앨범을 녹음하고 한국 와서 협연하는데 10억이 넘게 들더라고요. 너무 비싸군요. 비싸더라고. 근데 이제 제 일생일 때 한번 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전환점으로 꼭 체험하고 싶은 멋있겠다.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곡들을 이제 베스트 앨범을 내려고 그러는데, 그 오케스트라랑 네네. 하는데, 이거 봐. 이게 밥도 못 먹어. 그러니까. 오늘 한 3만 개 땡기자고. 딱,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걸 참. 하고 나면은 좀, 그래서 얘긴데, 거기에서 곡 하나만 써요. 응? 그 이상한 그, 뭐, 난 그랬어. 뭐 이런 거 주지 말고. 아, 난 그거. 그걸 또 여러 군데 줬더만, 그거를. 아, 진짜 김정우 씨 곡 하나 할게요. 정말 그 오케스트라와 뭐 브라스도 좋고 우리 다 했으니까. 그래요, 그래요. 네, 120인조 되니까. 그 정도 인조수가 돼야 곡이 좀 의욕이 생겨요. 얘가 어떤 스케치가 뭐 100호짜리 그림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바이올렛만 120명이에요.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지원 씨가 부산 공연 예매했는데 본인이 지금 너무 힘드시대요. 힘드셔서 갈 마음에 여유조차 안 생겨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방송 듣고 힘이 난대요. 꼭 가야겠다고 생각을 한데 잠시 뒤에 보세요. 오십시오. 제가 꼭 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공연을 하세요, 근데? 계속해요. 부산 끝나고 나서는 뭐 거제, 창원, 울산, 성남, 의정부, 여수 뭐 계속 있습니다. 참. 공연은 공기 같은 거예요. 에어, 에어, 에어. 알겠습니다. 네. 아니, 너무 공연 좋아하시고 예전부터 그건 너무 알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어요. 네. 네. 말리시면, 저희가 막 말리고 그러면 더 아프실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전 죽습니다. 저는, 아, 진짜로 저희가 서바이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죠. 무서워? 자, 이번에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김정은 씨, 아티스트 후는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센 거로 좀, 제가 사실은 조금 그랬던 게, 지난주에 그 이승환 씨나 정석원 씨 했잖아요. 아, 있었죠. 그 정석원 씨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먹어서,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셋 다 어떤 거에도 이렇게 100% 수렴할 수 있는 거는 유시열 씨, 윤종신 씨 저 셋이거든요. 사실은 셋밖에 없어요. 셋은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일이 너무 커졌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꼬리 내리면, 겁쟁이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밀려서 가야 돼. 그래서 좀 심사숙고하고 있어갖고 네. 다음 주에 좀 센 거 한 명 있는데 그분의 자료를 수집하러 제가 이번 주에 어디를 갑니다. 그 진짜 그러신다면서요? 진짜로 제가 토요일 날 제가 누구 면회를 가요. 그분 자료를 수집하러. 지금 정말 그 이유 때문에? 네.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아티스트 투가 시작되고 네. 오늘 마지막 전해드린 곡은 마더라는 곡인데요. 네.
김장훈 씨가 그 부르신 곡이에요. 목이 완전 성대결절 결절 걸렸을 때 일부러 녹음했어요. 그래서 이 트랙 가지고 말이 많았었어요. 네,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부르고 나와서 이런 게 노래야. 그냥 감정대로 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막 2,000번 찍죠. 아, 어마어마하죠. 컴퓨터로 요즘 다 부르죠. 그렇죠. 저는 그냥 사실 에? 하고 보면 그거로 다 컴퓨터가 노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유효 씨가 이제 좋아하는 수법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근데 저는 저때 목소리가 그립고요. 만약에 저 목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저의 손아귀의 노래를 들으면 재수없을 거예요. 너무 고와져서. 아니, 그런 분들도 진짜로 김장훈 씨 골수팬 분들 중에 많아요. 왜 그렇게 고와져야만 하냐. 발성을 너무 제대로 하는 거 아니냐, 학술적으로. 너무 발성이 이제는 완성됐다. 맞아. 노래는 그때가 정말 제대로 못했어요. 그 시절이 그리워.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죽음의 문턱을 발을 들여놓고 나온 다음부터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김장훈 씨가 그때 완전히 목이 성대결절 걸리셔가지고 거의 뭐 가수 생활 못하실 뻔했던 그때 녹음을 하셨어요, 일부러. 네. 머더라는 곡. 공연 때도 이 노래 항상 마지막 곡으로. 마더. 머더는 강도하다, 살인하다 이거고요. 마더입니다, 마더. 마더. 마더라는 곡. 이 노래를 들으면서 김장훈 씨와 다음 주에 뵙도록. 다음 주는 후로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역대 제가 라디오에 했던 3743번 방송 정도 했을 텐데 네. 저는 오늘이 제일 좋았어요. 아 정말요? 제 얘기를 이렇게 속내를 할 수 있다는 게 물론 게시판을 안 보기 때문에 거기서 뭐라고 반영을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난리가 아니죠 지금? 왜? 네. 이거 하루 끼 얘기 뭐래 지금. 뭐래? 하루 끼는 무엇을 위한 생뚱맞음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 올라와. 야, 하루 끼니나 채우자는 거야, 왜?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뭐 다르게 와.